아시다시피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신대항전. 자, 숙녀팀의 마지막 주자 최정 선수 그리고 이홍렬 구단의 대국인데요. 네, 이쪽을 나리자로 맞고요. 네. 여기를 삭감을 했죠. 이곳은 당연해 보입니다. 거꾸로 백이 이쪽에 왔다고 보시면 새하얀 백집이 생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가니까 여기를 때렸습니다. 이 수는 자체로 선수예요. 안 받았다가는 이렇게 찝혀서 전체가 걸립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한눈에 이제 아는데요. 어떻게 받느냐가 좀 고민이에요. 이렇게 치는 것은 여기 찝혔을 때 좀 끊기는 맛은 있어요. 각자 살 수는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때려서 각자 훌륭하게 살 수는 있는데 추후에 이제 끊기는 맛이 남는다는 거고요. 광고 보고 온 사이에 어느덧 이홍렬 구단은 초읽기 마지막이네요. 네. 최정 선수가 글쎄요. 여기를 찝고 끊고 때리고 여기까지 막은 수는 저라면은 그렇게 크게 떠오르지 않는 수인데 바둑이 네 번의 투자가 있었거든요. 네, 바둑이 백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터운 자리를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우변도 두어가고 좌변도 두어가고 이홍렬 구단이 좀 버티는 흐름이기는 한데 지금 집균형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집균형은 맞는데요. 덤을 좀 내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덤을 끝내기 위해서 얼마나 찾느냐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두터운 부분이 최정 6단 쪽이라는 거군요. 네, 흙은 확정관은 많아요. 이런 곳에 확정관은 좀 있는데 두터움이 이런 부분이 최정 선수가 조금 있죠. 근데 여기서 최정 선수가 좀 느리게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자리가 원래 워낙 크기 때문에 항상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은 이 건너붙이는